너 타이 늦어. 다 봐야지. 우영이가 가는 것처럼 바로 점프. 컨트라스트가 생기죠. 동작이 크고 작고 보다는 좀 더 액센트가 세고 약하고 먼저 접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이자 무용수이며 비주얼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빈이라고 합니다. 작품 귀신날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귀신들의 삶에 귀신을 무찌르고 퇴치하겠다는 인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을 피해 오두막, 가구 귀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은 다 무속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아요. 기존에 했었던 세다림도 그렇고, 이 굿이라는 제의적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꾸준한 작업을 좀 통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승과 저승을 하나로 합치는 귀신날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을 이어주는 하나의 역할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작품의 표현 방식에 대한 한계점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어떤 결과물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안무가의 어떤 단단한 안무적 형식이 완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저는 좀 더 대중을 위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춤에 있어서 좀 더 시도해보지 않은 유럽식 서커스를 한번 차용해보면 어떨까. 또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서커스가 좀 더 시어터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국 춤에 접목해보면서 우리 단체의 이 움직임 개발을 위해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테크닉들을 접해서 융합시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시어터적인 방법들로의 이 연출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밸런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빈트로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찾고 향수를 담아내는 레트로를 넘어서 더 깊이 있는 클래식, 그리고 옛것을 더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으로서의 빈트로적 접근 방식이 이번 작품의 좀 한국적인 것과 현대적으로 풀어가는 데 제일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춤에서의 가지고 있는 근본의 어떤 고유함과 이걸 새롭게 바라보고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접근의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품을 푸는 방식이 좀 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움직임적으로 풀어낼까를 고민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작품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도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또 한국 춤의 작품들과 다르게 접근이 되었는가를 보시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컨텐츠로서 재미있게 즐겨주십시오. He's keeping your balance. You're just a stick. 저희 컴퍼니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징 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제 함몰되지 않고 연출가 혹은 안무가, 뭐 무용수들이 함께 작품을 위해서 공동 창작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영화, 뭐 필름, 뭐 패션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기본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다양한 형태로서 재생산되고, 또 그 재생산된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좀 더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댄서와 무용수들, 그리고 제작팀에게도 새로운 시도예요. 뭐 프로덕션을 이렇게까지 운영해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정말 뭐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모든 스태프들과 창작진들 다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즐겁게 잘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